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유용할 섬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상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홍전무의 섬유 이야기의 홍전무입니다. 여러분, 우분이라는 말과 니트라는 말, 우리가 생활 중에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의미와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듣기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우분과 니트와 우분이 무엇이고 그 둘의 차이점, 그리고 그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고 영상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분과 니트 모두가 섬유에 포함되지만 섬유 내에서는 전혀 다른 분야라 할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단지 이름과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나 촉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 원료 공급처, 봉제 생산 공장 등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섬유 내에서는 서로 전혀 다른 아이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의 담당자들도 자신들의 전문 분야 이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분 담당자는 니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니트 담당자는 우분을 잘 모르는 식으로. 솔직히 저 자신도 지금까지 니트를 중심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니트와 우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분 원단은 신축성이 없어서 원단을 당겨보면 원단이 전혀 늘어나지 않지만 니트 원단은 신축성이 좋아 잘 늘어나는 차이를 금방 알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서로 다른 아이템이라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븐, 니트, 게다가 다이마루, 쇠타라고 구별하는 것은 이것이 소재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재직했는지 재직 방법과 조직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원단을 짜는 공장과 기계가 전혀 다르고요. 옷이나 원단을 크게 분류하면 우분과 니트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를 사용해도 재직 방법에 따라 우분과 니트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는 편직물인지 재직물인지의 차이입니다. 편직물이면 니트이고 재직물이면 우분입니다. 그러면 편직물, 재직물은 또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편직물은 보통 편물이라고 하는데, 편물은 한 가닥의 실로 루프 형태로 연속으로 짠 원단을 말합니다. 이 편물이 니트입니다. 재직물은 보통 직물이라고 하는데, 경사와 위사를 서로 교차하여 짠 원단을 말합니다. 이 직물이 우분입니다. 이제 각각의 특징과 만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분입니다. 우분은 니트가 아닌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물의 총칭인데, 직물 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물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원단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름들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직이라든지, 능직, 주자직, 또 트윌이니 데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분은 경사와 위사가 서로 교차하여 짜여진 원단이라고 했는데 신축성이 없어서 늘어나지 않고 니트에 비해 충률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트레치성, 신축성이라고 하죠. 스트레치성이 있는 소재를 혼용하여 다소 스트레치성이 있도록 만든 원단도 있어서 신축성이 완전히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분 중에도 재직하는 방식에 따라 짜여진 원단의 느낌, 터치, 질감 등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우분은 착용 시 니트에 비해 실루엣을 살리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분은 실과 실 사이의 밀도가 높아서 통기성이 떨어지고 니트에 비해 주름이 잘 생기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분 원단에는 예를 들면 남자 와이셔츠라든지 양복 바지처럼 늘어나지 않는 원단들을 우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니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물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니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을 겨울에 입는 스웨터나 가디건 등이 있는데 얇고 통기성이 좋은 여름용 니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니트로 된 제품이나 원단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섬유를 크게 우븐과 니트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이마루라고 들어보셨죠? 다이마루를 일반 우븐과 같은 직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이마루는 우븐이 아니고 다이마루도 크게는 니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니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니트하면 생각할 수 있는 스웨터와 다이마루가 모두 니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니트이지만 이 다이마루와 스웨터도 편집 기계와 봉제 방법이 전혀 다르고 편집 공장, 봉제 공장도 서로 전혀 다른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에서 스웨터는 잘 알 것 같은데 다이마루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다이마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다이마루도 니트, 즉 스웨터처럼 루프 형태로 짜여져서 잘 늘어나는 원단으로 이 다이마루도 니트에 속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마루의 대표적인 원단으로는 속옷 메리아스나 보통 면 티셔츠, 양말 같은 것들이 다이마루로 된 제품들입니다. 다이마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트 원단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신축성입니다. 보통 가로로 더 잘 늘어나지만 세로로도 가로로도 모두 잘 늘어납니다. 착용과 세탁을 반복할수록 형태가 틀어지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풀리거나 끊어짐 현상이 생길 수 있고 필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니트 제품은 우븐에 비해 입었을 때 몸에 적당히 잘 맞습니다. 니트는 실과 실 사이의 밀도가 높지 않아서 통기성이 좋은 편이고 또 니트는 실과 실 사이가 비어 있어서 착용하고 움직이기 좋고 우븐에 비해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우븐과 니트의 차이점과 또 우븐과 니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니트에 속하는 다이마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며 다이마루와 우븐의 차이 그리고 다이마루와 스웨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